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바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동물 소식을 좀 가져왔습니다. 예, 연합뉴스의 기사를 보다가 재밌는 게 있어 가져왔는데, 여러분 반려견은 이제 익숙한 용어가 됐는데, 여러분 반려돈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반려돈, 돈 돈은 돼지 돈 쪄서 그래서 반려돈, 반려돼지, 예. 반려돼지와 반려돈, 반려돼지와 반려견의 반려개죠. 그러니까 개와 돼지 애완용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요즘에 애완용이란 말잘 쓰지 않죠, 그죠? 애완견이란 말 쓰지 않는 이유가, 애완 그러면 뭔가 이렇게 가지고 논다 이런 뜻이 많기 때문에 쓰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견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요즘에 강아지를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쵸? 강아지가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와 식구 같은 그런 존재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반려견이라는 말을 써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시면 반려견과 반려동물이 문제 해결 방식의 차이가 있다, 이런 재미있는 소식이 있어서 가져와봤습니다. 예, 한번 볼까요? 기사 한번 읽어볼까요? 비슷한 환경에서 반려동물로 키운 개와 돼지를 문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고 비교 실험한 결과, 누가 더 똑똑할까요? 누가 똑똑한가? 이거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개가 돼지보다 더 인간에게 의존적인 행동을 보인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은 돼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거 계속 신경 쓰고 있다면, 개는 좀 우리 주인님한테 좀 부탁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헝가리의 웨트베스 로란트 대학에 따르면, 헝가리 과학원 렌딜레트의 렌딜레트 의사소통 신경동물 행동학 연구그룹. 아, 길다. 그래서 반려견과 또 같은 환경에서 자란 미니 돼지의 행동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동물인지에 발표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미니 돼지는 유럽 가정에서 반려견만큼이나 인기 있는 반려동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렌틸레트 연구그룹의 책임 연구원 아틸라 안디치는, 두 종의 행동을 비교 실험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반려견과 비슷한 환경에서 미니 돼지를 키우는 반려동 프로젝트를 2017년부터 동물행동학과 내에서 진행해왔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2017년부터 걔랑 같이 키웠다는 얘기죠, 그죠? 돼지를 실험실에서. 그래서 반려견이 같은 환경에서 자란 늑대나 고양이보다 문제 해결 상황에서 인간과 더 많이 소통하는 것이 개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됐다. 그러니까 인간과 개는 어렸을 때가 아니지, 옛날 원시시대부터 가장 먼저 길들인 가축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같이 진화하면서, 공진화하면서, 인간은 조금 더 강한 개한테도 의존하고 집 지키는 거 이런 걸 강아지한테 맡기잖아요. 근데 강아지는 또 인간한테 또 애교도 부리고 막 그러면서 얻어낼 거 얻어내고, 그죠? 또 자기가 어려운 문제 해결이 생기면, 문제 해결에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 그걸 또 인간한테 또 이렇게 떠넘기기도 하면서 이렇게 진화했지 않았을까, 이런 가정을 했던 거겠죠,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그래서 인간이 길렀다고는 해도 늑대는 가축화하지 않은 종이고, 고양이는 사회성이 높은 종이 아니죠. 그래서 사회성을 가진 가축인 돼지를 통해서 확인을 하려고 했다고 하네요. 그 비교를 조금 더저 이제 더 정당한 비교를 위해서 그렇겠죠. 그래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제시한 뒤에 해결을 할수 없는 상황으로 바꿔서 행동을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구체적으로 볼까요? 한번. 우선 빈 상자를 놓아둔 뒤에 먹이를 추가하고 열수 있게 했다가 나중에는 안 열리게 한다. 그 결과 반려견과 반려동물은 먹이 없이 상자만 놓여 있을 때 사람 쪽에 관심을 보이며 비슷한 행동을 보였다. 이는 반려동물이 반려견 못지않게 인간과 의사소통하며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려동물도 이렇게 사람을 잘 따르다는 얘기네요. 귀엽다. 키우고 싶다, 이것도. 그런데 이제 상자 안에 먹이를 놓아두고 이를 열어서 먹을 수 있게 한 상황에서는 반려동물이 반려견보다 더 빨리 상자를 열고 문제를 해결했다. 왜냐면 돼지가 개보다 조작 능력이 더 낮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돼지도 똑똑하네요. 음식을 둔 상자를 안 열리게 했을 때, 이때는 이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반려견은 열려고 하는 시도를 중단하고,
이전보다 더 자주 사람에게 다가가는 행동을 보였다는 거죠. 가가지고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주인님, 이러고 있는데, 반려동물은 사람에게는 관심을 덜 보이며 상자를 열려는 시도를 지속해서 했다. 반려동물이 더 집요하고 문제 해결이 자기 스스로 독립적으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행동은 문제를 독립적으로 풀려는 돼지의 성향을 반영한 것이다. 라고 했다. 그래서 반려견과 반려돈 모두 인간과 의사소통 작용을 하는데 비슷한 능력을 보였지만 종 특유의 경향으로 인해서 반려견은 인간에게 더 의존적이다. 그리고 협력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차이를 보였다. 그러니까 돼지보다는 확실히 개가 더 사회적이고, 그쵸? 인간한테 친화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인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그쵸? 이런 것도.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네요. 재밌네요. 자, 그래서 오늘 돼지와 개의 이런 성향 차이에 대한, 인지 능력 차이에 대한 것을 보여드렸고요. 내일 또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